네, 신민정 아나운서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열띠게 양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저희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양평에 혹시 뭐 좀 사놓은 거 없어요? 저는 뭐 두물머리 핫도그는 좋아합니다만. 아, 그 핫도그 맛있나요? 아, 예. 그 주말마다 가면 굉장히 밀리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핫도그도 핫도그지만 주말마다 거기 오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가려면 뭐 한 3시간, 4시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고속도로 만들어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강성면에 웬 땅이 나타나고 강성면에 종점이 만들어지면 그거 뭐 밀리는 거 해결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더 그 강산면 쪽으로 차가 유입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덕분에 네, 양평 주민들끼리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강상면 주민들이야, 어머! 갑자기 우리 땅에 오른다고?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 또 원희룡 장관이 엎어. 이렇게 되면 아니 내 땅이 지금 오르게 생겼는데 갑자기 엎은다고? 이건 또 뭡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번 그 그렇게 되면 만약에요 그쪽 노선이 종점이 강상면으로 되면은 네. 그 일대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강상면으로 변하게 되면은요. 네, 종점이 가면은. 네, 뭐 일단 강상면 땅값이 오르겠죠. 엄청나게 첫 오를 번째는 네. 일단 그 원희룡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종점은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로가. 네, 강상면의 종점이거나 말거나 강상면의 땅값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네. 근데 부동산 관계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의 그 원칙이 있잖아요. 아무리 임야산 네. 허접해도 네. 그 근처에 도로가 뚫리잖아요. 네. 엄청나요. 아, 그래서 도로를 거기다 유치하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요. 하물며 뭐 역세권 이런데 없던 고속도로가 맞아요. 생기는데 당연히 땅값은 오르죠. 그래서 강남까지 2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평의 땅부자들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 관계자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네. 네, 특히 이제 김여사 일가 땅으로 알려진 29필지나 된다고 하네요. 29필지 가운데 12필지 이게 이제 필지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곱미터로 하면 15,531 제곱미터 무려 4,698평이거든요. 4,700평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개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지목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상속받은 땅 아니고요. 매입하신 땅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송파 강남권까지 양평에서 20분 정도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사신 분들은 투자처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말주택으로 저기 괜찮은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20분이면서 강남까지 온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다가 아예 이제 뭐 제2의 집으로 옮길 가능성도 많으니까 당연히 땅값이 오르죠. 야, 참. 그렇게 되면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단순히 전원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휴게소 경험도 있다 그러더라고 최은순이가. 그래갖고 거기 대단지 개발을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대단지 개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 여사의 오빠 그리고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ESIND. ESIND 무슨 축약합니까? ESIND가 소유한 강산면 병산리 일대 땅 또 한 3,300평 정도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종점이 강산면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등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권력도 아, 그건 또 모르죠. 어떤 신도시가 또 양평에 또 원희룡 장관이 모르죠. 또 이제 다 백지화했다가 발표하는 거야. 이야, 여기 신도시를 짓겠습니다. 강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게 보관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그럼 엎읍시다 이랬다가 이제는 신도시다. 신도시 만드니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다시 할까요? 그렇지. 약간 이런 걸로요. 와, 총선 전에. 큰 그림. 총선 공약으로 가는 거지. 김성교 전 의원인가 그 선거법 문제로 아웃된 사람들.
아웃되는 사람은 다시 나올 수는 있다는 거야. 네. 회계 책임자만 아웃됐기 네. 때문에. 그래놓고 갑자기 웬 신도시야 이러면 민주당이 원했던 것이다. 다시 아 그런 그림. 아. 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다시 이제 또 다시 백지화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니 지금 세금으로 예비 타당성까지 다 검토한 거 아닙니까? 물론 강상면이 아니라 원안이었지만 원안대로 다 주민회의 걸쳐서 사업 보고에 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 이거 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까지 했는데 그걸 또 엎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 옛날 그 서울 올라가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네? 시골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면 눈 뜨고 코베 가는 데니까 조심해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어이가 없어. 그냥 무조건 우겨. 어? 괴담이야. 어? 다 선동이야. 어? 민주당이 원래 다 했던 건데 우리는 안 했어. 아, 그 내 생각 아니었고 너네 생각이었지 않니? 그래놓고 이제 또 종점은 슬쩍 강상면으로 바꾸는 난 제 생각에 심미정 아나운서 생각은 저는 강상면의 종점 노선 변경안을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큰일 납니다. 난 맞습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시켰는데 내가 그렇게 시켰는데 왜 안 해? 그거 가난하는 것도 관철 못해? 어? 정신 차려. 어? 너 총선 공천 없어. 어? 아니 이 땅이요. 이 강상면으로부터 3km, 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그 땅을 가지고 계시대요. 네. 3km, 4km면 진짜 딱 맞아요. 그게 왜냐면 네. IC에서 너무 IC 근접해서 그렇죠. 안 된다는 네, 그렇죠. 거야. 조금 떨어져 있어요. 바로 붙어 있으면 뭐 개발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3km, 4km면요. 정말 빠른 속도로 뛰면 2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아. 네, 뭐 요거 지금 우리 저 정대택 회장님이 이 치은순 장모 치은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어,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 그래갖고 많은 자료를 지금 입수하고 계시고 거의 토지 대장도 다 뛰시고 왜냐면 뭐 이미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김충삼부터 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정대택 회장님은 잘 아시거든. 치은순과 워낙 그 사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특별 출연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정대태 회장님 모든 것을 다 분석 전에 또 이제 사업도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그것도 잘하세요. 아. 딱 들으면 딱 아시는 분이에요. 오, 요 강상면 꼭 코치코치 캐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또 내려갔다 오시겠대요. 다시 한 번. 네. 아, 자, 그 저거 얘기할까요? 저 뭡니까? 저 어떤 걸까요? 저 IAEA? IAEA인데 네. 네, 한번 참 저는 이제 신민정 아나운서한테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거 일본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IAEA가 이러는 근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아니라 그래? 난 참 이해를 못해. 난 그 점이 이해가 안 가.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네. 지난 금토일 네. 네,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IAEA 발음도 안 되네요. 자, IAEA 네.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위대가 아니 너네 말이지 일본으로부터 뇌물 한 100만 유로 정도 받은 거 아니냐? 의혹이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화를 낸 것은 네. 사무총장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요. 아니 뭐 일본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안 줬어. 뭐 일본인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아닙니다. 일본이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왜 봤어? 우리 정부가 얘기합니까? 왜 우리 정부가 얘기합니까? 봤어? 그거를? 안 준지 봤어? 야, 아니래요. 아니요. 자기네들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시위대의 뇌물 주장은 가짜 뉴스다. 저희가 정부가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했대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일본 정부한테 물어봤나 보죠. 아. 팩트 확인을 거쳐서 설명을 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 뉴스임을 확인했다. 확인했다. 일본 정부도 지금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대변인 역할 포기했어요. 그 민들레하고 더 탐사에서 이게 제보한 일본의 외무성 그 제보 내용이 있었고 이것을 또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이 100만 유로 이내 줬지. 네. 너 받았지. 네. 나 공식 중국 국가에서 얘기한 건데. 거기다 얘기를 해야지. 중국 외무성한테 가짜 뉴스 아닙니다라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가서 달려가서 얘기해 그냥. 우리 시위대한테 화를 냈어요.
가짜뉴스 네,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뇌물 그거 안 받았고요. 네. 뇌물 그거 안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위대가 또 얘기를 한 게 그 IAEA 1차 시료, 2차 올해 1, 2, 3차 시료가 있는데 지금 발표한 거는 다 전부 1차 시료 가지고만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 확실한 거냐. 정확히 2차, 3차까지 한 다음에 제대로 발표를 해야지. 네. 라고 했더니 또 우리 친절한 정부가 또 팩트체크를 해준대요. 뭐라고요? 원래 이제 물론 모니터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점점점 하지만 이제 발표 시점이 6월 말 정도로 공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K4 탱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저장 탱크 G4 탱크가 있는데 그거 탱크가 다르니까 미안하지만 K4까지만 해. 라고. 아, 친절하기도 하라. 친절. 저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아니, 우리 정부라면 일본에 왔어서 너네 제대로 하고 우리 화났어. 그러지 마 해야지. 팩트 체크. 그 오늘입니까? 네. 내일입니까? 하여튼 기시다하고 윤석열하고 만나잖아요. 나토.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저는 일단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제발 이번 예측은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기시다하고 윤석열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맥주가 맛있다? 맥주가 맛있다. 아. 이 물은 어디? 후쿠시마 원전수로 만든 물입니까? 아사히 맥주 데스? 예,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네. 아직 후보자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구 선생에 대해서 김일성에게 완전 당했다 그럽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뭘 당해요? 네, 이 기사부터 볼까요? 네.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김구, 김일성에게 완전 역이용당해 라는 지금 워딩에 뉴스가 떴는데 네. 이게 저기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5년 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5명의 공동 저자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예요. 네. 근데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이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이 안에 어떻게 쓰여 있는고 하니 일단 제목만 봐도 네.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오지 않습니까? 느낌 오잖아요. 마치 이제 그 태극기 흔드시는 우쪽에 이제 그런 유튜버에서만 나올 법한 얘기들이 이제 충분히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또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 일단 김구 선생님, 우리 역사에 이제 훌륭한 위인들 많습니다만, 김구 선생님. 근데 김구 선생의 통일 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게 그 골자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통일과 이제 그 해방과 통일 과정에 대해서 김구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제공산주의 연대의 독립운동 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전환시키려는 공산주의 세력에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독립운동 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김구는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김일성에게 완전히 역이용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 이게 어느 당시 얘긴 거 아니 1948년에 평양을 방문한 그 38도선 이북에서 네, 이제 김일성 등의 북측 인사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남북 협상을 완전히 평가절하한 거죠. 김구가 그냥 김일성에게 이용을 당하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의 위대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힘이 거기 있었구나. 네, 우리의 위대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국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 칭송이지 않습니까? 칭송이죠. 칭송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역사책이 너무 왜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가? 예예예. 예, 예. 너무 왜곡을 하고 있다. 거의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식의 어떤 이 방법이야말로 칭찬에 마땅할 거다. 이승만은 이미 1946년도에 해방 이후 되자마자 46년도에 정읍에서 정읍 발언이라고 기억하세요? 아, 네. 단독 정부 가야 된다라고 미리 분단 정부의 정치적 축을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구 선생이 48년 4월 19일 날 이제 북한에 갔는데 네. 이미 이거는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죠. 어떻게든 네. 막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네, 그렇죠. 북한도 당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 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가요. 음흠. 어떻게든지 김구, 김규식 선생하고 같이 가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마지막 노력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읍 발언 있잖아요. 그 정읍 예. 발언은 아 이거는 한국 외교사에서 이승만 독트린으로 기록돼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게 정읍 발언이 없었다면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그럼요.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그 남북 협상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신 말씀이 있죠. 분명히 남북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유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 네. 김구 선생님만 폄하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김구 패턴이 있대요. 김구 패턴이 있어서 왜요? 아닙니다. 예, 네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김구 선생의 통일 선생은 김구 패턴이기 때문에 네. 마치 우리가 남한의 지금 햇볕 정책을 네. 북에다가 다 퍼주고 이런 게 다 김구 패턴에서 기인한 거다. 이 통일에 대한 의지, 열망.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 김용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남북 독립 쪽으로 보자. 통일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통일부 장관이라는 명칭을 띄워야죠. 네. 남북 분단부 장관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사람의 어떤 대북 인식이나 정책적인 관점이 이런 것이다. 역사도 왜곡하고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왜곡하고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금 지명됐다. 네. 그걸 누가 지명했죠? 김건희 여사가 했나? 아니지. 김건희 여사 대통령 아니지. 아 이러다가 햇볕 정책. 아우 예. 양평에 땅만 많으신 분이지. 아,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다뤄볼까요? 이 한국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네. 강남구 대치동에 뭐 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경찰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순탄한 과정으로 체포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진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렇게 굉장히 약간 목이 졸린 채로 아이고. 저런 모습으로 지금 체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국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이 아 저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사니까 네. 아 지금 저분이 막 피켓을 들고 막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네. 이제 경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선전 피켓으로 경찰관에게 막 두 번 내려쳤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피켓이 뭐 나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하얀색 그 스티로폼 있죠. 굉장히 가벼운 거. 그거였고요. 뭐 내리친 침저 스티로폼을 내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너무 막으려고 하니까 방어용으로 이렇게 휘두른 모습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목을 졸은 채로 체포를 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인권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발표했는고 하니 체포 아까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은 없었고 그리고 피해자 뒤에서 아까 보셨지만 피해자 뒤에서 이렇게 목을 젖혀서 여기를 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요거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고 피해자의 신체 자유도 훼손한 것이라고 인권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1박 2일 문화 집회 한다 그래서 네. 저기 법원 앞에서 했던 건데 경찰이 수갑을 치우고 말이죠. 네. 그리고 건설 한국노선 금속노련 간부들도 뒤로 수갑을 치우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공권력 남용, 공권력 남용.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가서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되는. 지금도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되는. 신민정 아나운서 조심하세요. 조심하실게요. 용산 앞에 갔을 땐 특히 조심하세요. 조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민정 아나운서의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